네, 망을 깔았습니다. 망을 깔고 그리고 높은 데 거를 좀 흔들어서 떨어뜨리려고 해요. 예, 망에 떨어지고 굴러넘친 게 좀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끝내겠습니다. 다른 거는 끝났죠. 이제 회수 수거를 해야 되죠. 네, 감나무 아래에 있는 닭장인데요. 여기 요놈이 꽃순이. 아이고, 너 왜 그래? 이게 꽃순이고요. 저 하얀 놈들은 백봉 오골계랍니다. 아주 요놈들이 말도 잘 안 듣고요. 재밌습니다. 네, 닭장 안으로도 많이 떨어졌고요. 네, 아주 봉이들이 아주 신이 났습니다. 간 먹느라고요. 이런 건 금방 연시가 되겠대. 네, 꼭대기 쪽에는 몇 개 좀 달렸는데요. 요거는 이제 그대로 둡니다. 3단 고지가 이거 다치를 않고요.
사다리 작업도 위험하니까 그대로 두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주 높은 참중나무가 있어요. 커다란 참중나무. 까치집이 두 군데가 있어요. 그래서 까치 먹이로 남겨놓고요. 그 다음에 측밭구리 아주 시끄러운 놈들입니다. 콩새가 자주 와요. 그래서 새들 먹이로 남겨놓겠습니다. 이제 며칠 있다가 영하 7도까지 급작스럽게 떨어진다 그러네요. 네, 여러분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. 또 이제 좋은 영상으로, 제대로 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